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한농화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1976년 7월에 설립된 기업으로서요. 계면활성제나 글리콜 에테르, 그리고 특수 산업용 유화제 등 다양한 정밀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리콜 에테르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 당사 매출의 42.4% 정도를 차지하는 제품으로서요. 이 2호 등을 주 원료로 알코올류와 반응시켜 이제 산업용 용제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반도체 및 LCD 세정 재료로 이제 세정제로 사용되면서 그 외 뭐 항공기나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공업용 세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이 2022년 1분기 올해 1분기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일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이제 알코올 지방산이나 아민 주 원료로 사용해서 여러 특성을 지닌 이제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농화성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2차 전지 쪽이겠죠. 한농화성은 이제 지난해 9월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하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책과제로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이 고분자 전해제 소재 합성 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런 국책과제와 함께 주관 기업으로서 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2차 전지용 고체 전해제 수요는 2025년까지 350톤, 2028년까지 17,000톤 정도, 그리고 2030년까지 76,000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 규모로도 이제 2025년에 1억 4,100만 달러, 약 2천억 원인데, 2030년까지는 이제 4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올해 145억 원 정도보다 이제 한 3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이 시장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쪽 이 분야에서 굉장히 부각받았던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눌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이죠.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이런 국내 대기업 3사의 경우에 고체 전해제 수요가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2025년 70톤, 2030년 약 1,368만 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농화성이 이 2차 전지 앞에 전방산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사실 어제 굉장히 좀 빅 이슈가 있었죠. CIS, 이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회사의 어떤 매각 이슈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같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CIS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각 흥행 가능성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이제 시장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지 그리고 그 생산 기업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될수록 이 한농화성 역시 단기적으로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경우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서 일본 시장 뭐 조사 업체에 따르면 후지 경제 2035년까지 후지 경제는 2035년까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약 32조 6천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선점 시에 독과점 형식의 시장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치를 부여하는 현재 자리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농화성과 뭐 CIS 저희가 다 아시는 2차 전지 요 장비나 요 따라오는 요 종목들 중에 사실 비슷하게 갔었지만 한농화성 자체가
지난해에 좀 CIS를 제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난해 9월, 10월에 굉장히 높게 갔던 주가가 엄청 오랫동안 좀 이렇게 저평가받고 이 밑에서 좀 낮게 왔던 구간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일단 저점을 이제 다시 올리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2차 전지 전망 산업 자체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동화성 역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현재 가격 이 15,750원인데 15,500원 부근에서 손절가 1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17,500원 정도의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한 18,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된 한동화성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